안녕하세요, 깽곡입니다. 왜? 다리. 자, 날이 너무 더워서 계곡으로 철려봤습니다. 아, 유리여왕 집에서 오래 쓰던 게 있어서 유리여왕도 한번 좀 넣어볼 건데요. 자, 우선 좀 포인트 좀 찾아보고 그쪽에 족대질도 하고 유리여왕도 넣어서 물고기도 한번 잡아보고 물놀이도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파리가 지금 여기 계곡이라서 엄청납니다. 어우. 자, 웅덩이 포인트 괜찮겠어? 들어가긴 했는데? 물 들어가서? 모르지 뭐, 또 한번 해봐. 있을 수도 있어. 없으면은 뭐 근데 안 몰라도 되잖아 이런 데는. 이거 좀 불안한데? 뭐야? 뭐 갖고 와봐. 와, 너무 조그마하다. 아, 다 갈견이 새끼네. 자, 우선 조그마하니까 우선 족대지는 딴 데서 하고 유리왕부터 나보자. 포인트는 이렇게 웅덩이가 된 곳인데 아마 지금 다 돌에 다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없어진 것 수도 있는데, 자, 우선 준비를 해서 여기 유리여왕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여왕 미끼 뭐야 그거? 형이 만든 거잖아 이건. 많이 보던 떡밥인데? 아직까지 다 안 썼어 이걸? 그거 좀 넣고, 저 수제 가리 형이 만든 거고 많이 쓰는 거 신장 떡밥 좀 넣고, 고기들 환장하는 깻묵가루, 오징어 내장가루. 그래, 그것까지 첨부하자. 오징어 내장가루. 자, 여러분 이거 갤 때 조금씩 물을 넣어야지 한 번에 많이 넣으면은 질어져서 어분을 계속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리 형이 하듯이 잘 적당하게 개야지 너무 또 묽으면 다 풀어져서 고기들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너무 되면 또 안 풀어져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적당한 찰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개어주면 됩니다. 그 정도?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왕 준비해서 놓자. 자, 포인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물살이 있기 때문에 유리형이 좀 떠내려갈 수 있어서 살짝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오늘 가리형 오랜만에 왔으니까 전적으로 형이 해봐. 나 매일 해. 아니야, 형 요즘에 저기 왜 안 나오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았어. 아, 그럼 시간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일한다나. 그러니까 오늘 형이 많이 나오면 돼. 평평하게 자리를 하고 좀 이렇게 돌을 위에다가 넣어서 물살을 조금 덜 영향을 받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면 거의 완성이라고 보면 돼요. 자, 어항이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평평하게 자리만 만들어 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저렇게 발로 비비면서 평탄화 작업을 시켜주면 됩니다. 실력 죽지 않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기 안 잡으면 어떡하지? 뭐 앉아 못 잡을 수도 있지 뭐. 아, 그러니까 피리 잡아오라 때문에 꼭 잡으라는 법이 없잖아. 위험해서.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자, 여러분 이거 돌에다 놓고, 돌에다 놓고 하면 위험하니까 같이 협동으로 양파망에 고무줄을, 자, 입구를 잘 암호를 줘야 돼요. 물고기 많이 잡으면 이거 들다가 터지는 경우 있잖아. 여기 망을 잡아야 돼. 자꾸 그러니까. 아, 근데 망이 이게 너무 또 크게 하면은 안 좋아. 딱 맞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거 좀 끼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잡을 때 끌어낼 때도 있고.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미끼. 한 개 하나 잡고. 이거 저걸로 할까? 돌에 받친 걸로 할까? 뒤에다가? 돌에다 한번 받칠까? 자, 여러분 여기다 붙여도 되지만 돌 넓적한 걸로 이렇게 뒤로 막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하나 넣어놓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뭐 그냥도 넣어보고. 자, 우선 그러면 깎으러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유리왕의 생명은 공기를 잘 빼야 돼. 공기가 있으면 물고기들이 금방 눈치를 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공기를 잘 빼야 되는데, 자, 어분이 풀리면서도 공기가 조금씩은 생겨요. 공기를 잘 없애주고, 자, 위랑 양옆을 돌로 고정을 시킬 거예요. 유리왕이 떠내려가지 않고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놓고 어항이 있으면은 뒤를 이렇게 바짝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고기가 딴 데로 못 가고 바로 턴을 하다가 들어가는 구조인데,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선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잡혀야 되는데 난 근데 이렇게 많이 안 했어. 이거 되게 번거로워 솔직히. 그지? 그렇긴 하지. 여러분 이거 되게 번거로워요. 이거보다는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거의 붙여서 하는데 오늘은 요렇게 한번 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20, 30분 있다가 한번 이거 확인해보고요. 여러분 아까는 뒤에다 돌을 받쳐서 설치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좀 돌담을 저렇게 좀 잘 쌓고 뒤에다가 미끼 돌 안 받치고 그냥 원래 평상시대로 놓는 것처럼 하나를 더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가리 형이 저기 공을 엄청 들이네. 아니, 자, 하나 뭐? 자, 안에다가 한 덩이 놓고요. 아까는 돌에다 붙여서 뒤에들 막았는데
자, 요번에는 겉에다가 원래 기존에 하던 대로. 자, 이러고 붙일 때도 유리형은 조심해야 돼요. 깨져요.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곳을 좀 찾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좀 실험 삼아 뒤에다 붙인 거랑 그냥 유리어항 입구에다가 바로 붙인 거랑 해가지고 어떤 게 조금 더 반응이 좋고 잘 잡히는지 한번 좀 실험 삼아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어항은 지금 판매하지 않아요. 아, 요즘에는 유리어항은 판매하지 않고 기존에 아버지랑 옛날부터 쓰던 게 깨지지 않게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갖고 와서 오늘 철렵에 한번 쓰네요. 자, 이것도 30분 있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족대질은 좀 돌이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이따가 어항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재밌어? 아, 여기가 천국이야. 극성수기에도 여긴 사람이 없어요. 미니 폭포도 있고. 자, 여기서 좀 한 2, 30분 놀다가 어항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 들어나요? 뭐 잡아요? 뭐 잡아요? 어떤 거요? 다슬기? 오, 많이 잡아요. 자, 여러분, 위에서 보는데 들긴 들었는데, 와, 유리형에 저 허옇게 보이는 건 기포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들긴 들었으니까 한번 내려가서 먼저 확인해 볼 거예요. 유리왕 뒤에 떡밥을 돌에다 붙인 거예요. 건져보세요. 앞에 떨어지지 않게 잘. 뭐야, 거기 있는 거 맞아? 뭐야, 없어. 뭐야, 아까 많이 보였는데 왜 뭐야? 한 마리 있다. 한 마리 있다고? 버들치 한 마리. 어, 아닌데? 야, 큰 거 하나 들었네. 자, 여기. 그래서 한 마리만 들었네요. 자, 아닌데? 아니네. 여기 쏠려. 아, 쏠려 있었구나. 세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꺼내서 보자. 자, 지금 한 세네 마리? 세네 마리가 안 들었는데, 버들치. 다 버들치야? 아, 자, 여러분, 아까는 갈견이가 좀 있는 걸로 확인됐었는데, 지금 다 버들치만 한 네 마리 들었고요. 작은 거는 한 마리 우선 살려줘야 되겠다. 자, 요 작은 녀석 버들치는 바로 좀 살려줄게요. 오, 너무 이쁜데? 자, 우선 살려주고. 자, 버들치입니다. 버들치. 와, 엄청 이쁘죠? 자, 우선 요거 네 마리 잡혔는데 사이즈도 좀 괜찮습니다. 잠깐만. 왜? 너 요즘에 이거 안 하더라? 아, 앞모습, 옆모습, 이모습? 아, 그거 이제 안 밀어. 아유. 자, 다음 어항 바로 확인하러 가자. 가자고. 자, 두 번째 기존에 설치하던 것처럼 설치한 어항을 기대가 되는데, 아, 좀 기포가 많이 생겼네. 없어? 안 잡혔어? 없어. 그냥 이거는 걷어. 야, 어떻게 안 잡혔지? 없잖아. 와, 그러네. 여기 돌도 없나 본데. 아니, 아까 고기 막 다니는 것 같았었는데. 와, 한 마리도 안 잡혔어. 이럴 수 있는 거야? 와, 이거 뭐지? 아까 고기 많았었는데. 자, 아래 너무 많이 안 잡히고 비닐어항 번외편으로 놓은 거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시오. 오야. 어, 이거 많은데? 이게 많이 잡혔어? 어, 꺼내봐. 이게 많이 잡혔어? 꺼내봐. 여기가 많은데? 그러게, 이게 더 많이 잡혔네. 어디다 보준대 삼촌이. 몇 마리야? 엄청 많아? 여기 뭐가 잡혔나? 갈견이겠지 뭐. 오, 봐봐. 오, 갈견이. 여기? 갈견이. 나는? 서진이도 봐봐. 갈견이. 오, 갈견이. 아, 여긴 주로 갈견이네. 아, 버들치 아까 그거고. 갈견이. 갈견이. 나 줘야 갈견이. 오, 갈견이 크다. 갈견이. 오, 예. 자, 갈견이. 자, 생각보다 유리어항에 잘 안 들었고요. 비닐어항에 좀 들었는데, 비닐어항엔 주로 갈견이. 갈견이가 제일 많이 잡혔고.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빨리 물놀이 좀 하면서 즐겨보도록 할게요. 오, 저. 장난 아니야. 뭘 차고,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갈래? 머리 숙여. 옳죠, 옳죠. 안 돼, 안 돼. 옳죠. 머리 숙이라고. 어? 왜 머리를 안. 아, 형 추워. 안 돼. 뭐라 추워. 형 들어가 봐. 가자. 아, 좋아. 이게 물놀이지. 밥 먹자. 힘이 달렸다. 한국의 키위. 머루? 맞나? 머루? 머루. 한국의 키위. 여기가 천국이다. 어때요? 따봉입니까? 오빠 너무 큰다. 저걸로 해. 자, 자, 여름에는 이게 철렵이 최고지.
자, 화이팅! 화이팅! 예! 예! 아. 오. 하이파!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거 어디서 배웠어? 앉아, 앉아, 앉아. 그거 앉을 거야? 뭐, 어. 나 지금 처음 해봤는데, 사진이야? 그러게, 나도 처음 해봤는데? 처음이야? 근데 너무 좋다. 안 했어? 어. 자, 여러분, 오늘 가평으로 철려봤는데, 가평에는 취사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먹을 거 좀 싸들고 와서 재밌게 물고기도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그죠? 서진아, 너 양념치킨도 먹네 이제? 그러게 말이야. 그 뭐야? 그 뭐야? 서진아, 그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뭐야, 나 깜짝 놀랐어. 미래 유튜버야. 유튜브 하고 싶대. 채널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진짜 웃겨. 누가 배웠겠어? 나한테 배웠지. 뭘 찍으면 있잖아. 아빠 유튜브 올려. 하나 만들어줘. 미래 유튜버. 나 근데 여기 진짜 좋지. 미니 폭포에 저기 지금 딱 가면 요만큼 와. 해도 안 들고. 지금 해가 거의 조금 넘어가긴 하는데 그지? 딱 좋아. 딱 좋아. 근데 여기 와. 좀 추우면 못 오겠다. 어. 여름에 요때 딱 이런데 오면 잘 들어가지 그지? 이거 오빠 먹고 남긴 건지 알지? 아 내 거야? 누가 먹다 남겼나 할 땐 나구나. 오빠야. 아 이렇게 치킨 싸서 먹는 것도 맛있네. 근데 생각보다 닭이 너무 작다 이제. 그러게. 그지? 아 요즘에 통닭 치킨집이 다 닭이 너무 작아. 맞아. 옛날에 우리 진짜 치킨 2만 원인데 그지? 이거 이게 안 다쳐서 홀로 이렇게 싸갖고 왔잖아. 두 개로. 매워? 어떻게 마무리 한번 해야지. 자 오늘도 깽국TV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 저기 보고 와.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 뭐라고요?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 네.